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그제 단독 뉴스로 보도해 드렸었죠. 정의연 측은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6년 동안 7,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돈이 많고 적음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일해왔다는 분이 자기 가족에게 돈을 주고 관리를 맡긴 게 부적절했다. 이런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. 정 의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당선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.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쉼터 한쪽에 있는 벽돌색 컨테이너 건물입니다. 윤미향 당선자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며 살았다는 곳입니다. 윤씨라고 해서 그분이 뭐 거기서 거의 상대되시게 했는데 집 그분이 거기 그 컨테이너에서 사신다고 집 안에 그 뒤편에 있어요. 정의기억연대 측은 어제 저녁 윤 당선자의 아버지는 쉼터 관리자였다며 친인척을 관리자로 삼은 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.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, 지난달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. 이렇게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받은 돈은 6년여 동안 7,500만 원이 넘습니다.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공적 자산인데 부친에게 관리를 맡기고 월급을 지급한 건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 알겠습니다.